안녕하세요. 남녀철수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이제 매매할 때 주의점이라고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룸 건물을 산다면 뭐 상상만으로도 좋네요. 제가 만약에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원룸 건물을 살 때 저라면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뭐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출 승계라든지 뭐 세금 문제, 뭐 등기부, 뭐 불법 건축물 그런 거 빼고 나는 이 건물을 사서 월세를 5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나다 보니 400도 힘들어. 뭐 이런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은 합니다. 예상보다 이제 공실이 생각보다 많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월세를 더 못 받고 내가 생각했던 공실 기간보다 기간이 더 길어지면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가장 많은 게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을 부시고 새로 신축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차도 새것이 비싸고 핸드폰도 모든 제품이 새것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싸게 사는 소리 한 잔은 못하겠어요. 신축이니까 비싼 건 맞지만 보통 신축을 보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집이 요 정도가 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100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보증금은 1000이고 월세는 한 50 정도가 적당해요. 50 정도가 적당한데 이 건물을 신축을 짓고 월세를 1000에 60 정도로 부동산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잘 나갈까요? 당연히 잘 안 나가겠죠. 메리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딜을 하나 하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 가격의 수수료면 24만원 정도 맞나? 24만원 정도가 나올 건데 요거 계약 요렇게 계약해주면 수수료를 100만원을 주겠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0만원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보다는 당연히 방이 잘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 이 건물을 평생 가져갈 거면 이렇게 굳이 잘 안 하겠죠. 근데 여기 최대한 전세도 높게 월세도 높게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잡아서 이 건물을 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줘서 약간 뭐 억지로는 아니지만 수수료를 많이 줘서 이렇게 채웠으면 나중에 내가 그 건물을 사서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계약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가면 1000에 60 받았던 거를 내가 1000에 똑같이 60으로 둘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둘 수도 있겠죠. 둘 수도 있겠지만 힘들겠죠. 아니면 나도 똑같이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뭐 한두 집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에 이 원룸이 몇 개입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2개로 칠게요. 12개로 뭐 한 뭐 1층, 2층, 3층에서 뭐 반지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도 12개를 수수료를 얼마씩을 더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요 정도인데 그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저만큼 빼면 당연히 쭉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사실 때는 물론 신축이니까 같은 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라면 신축이 더 비싸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일단은 신축 건물 사실 때는 그거를 조금 감안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축 아닌 구축이라 해야 되나 좀 연식이 있는 신축이 아닌 건물은 그 건물주가 가끔 이 건물을 빨리 팔기 위해서 뭐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방이 지금 뭐 똑같이 천에 뭐 40으로 가 적정선인데 똑같아요. 부동산의 수수료 두 배 주겠다. 부동산 수수료 두 배 줄 테니 손님 최대한 맞춰달라. 뭐 요렇게 해서 세입자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쉽게 빠지지는 잘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건 좀 문제긴 한데 이제 가라 세입자를 많이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실제로 제가 뭐 보거나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 가락 세입자가 뭐예요? 이 세입자는 진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파는 사람이 가락 없는 가짜죠. 가짜 세입자를 요 지금 한 층에 예를 들어서 방 세 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실인데 요거 계약서로 요 집 천에 한 50에서 3명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을 딱 사고 나니까 한 세 달 뒤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나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에 나는 똑같은 가격으로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또 생각했던 그만큼의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사실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힘들고,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부동산 일을 그 지역에서 부동산 일을 잠깐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일을 많이 해보면, 만약에 건물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저는 사실 어떤 건물을 일단 내가 매매 사야겠다는 마인드도 있어야겠지만 세입자의 마인드로 방을 좀 건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 이 통 건물 이거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방 안에 세입자가 메리트를 느껴서 계약을 해야 내가 원하는 뭐 수익률이든 월세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입자라면 요 가격에 이 방에 계약을 할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 가장 좋은 거는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일을 해봐서 아, 요 정도 원룸이면 얼마 정도가 잘 나가구나 이걸 아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방법이 방을 볼 수 있으면 봐야 돼요. 물론 공실이 있으면 방을 보는 거는 어렵진 않겠지만 공실이 없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또 좀 골치 아파지는데 다 공실이 없고 꽉 차 있으면 볼 수 있는 방이 없으니까 조금 난감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볼 수가 있다면 그래도 방을 봐야 됩니다. 보통 원룸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뭐 1층, 2층, 다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 2층, 3층 있고 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있다 하면 이 방을 보면 거의 요 방도 똑같죠. 층만 다르고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봄으로써 아, 이 정도 방에 지금 이 정도 월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걸 예상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요 방이랑은 또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이거는 뭐 부동산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방 크기가 어떤지 거의 똑같다 하면 요 방 하나만 봐도 대충 감이 오고 이제 원룸 투룸 섞여 있으면 조금 더 골치가 아파지긴 하죠. 그래서 방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 뭐 천에 40짜리 원룸 하나 계약하는 것도 방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보고 계약을 하는데 뭐 건물 그 몇십억짜리 계약하는데 건물 한두 개 보고 계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건물 이렇게 여러 개 보아서 각 해당 건물에 빈 방이 있다면 꼭 한두 개씩은 봐가지고 아 이 정도 방이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런 거를 꼭 귀찮더라도 건물 외관만 보지 마시고 내부를 볼 수 있다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방도 못 본다 하면 이제 방을 당연히 그 건물을 보여준 부동산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월세 잘 나간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월세가 잘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데 내가 건물을 빨리 이게 중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말고 그 다른 부동산에 가서 아 내가 요 가라는 건물을 살 건데 이 건물 뭐 월세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저 이거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어라 요 건물이 나왔어 하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15억에 살라 그랬어요. 15억에 살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 가서 요 건물이 어떤가요 물어보면 요 건물에도 이제 건물을 살려는 매수자들이 있겠죠. 다 달라붙습니다. 15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 그럼 어떨까요? 15억에 살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 때랑 요 부동산에서 15억, 이 부동산에서 15억, 이 부동산 15억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나 16억으로 올릴래?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 딱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비추하고 그냥 요 건물에 예산 뭐 한 5년 된 건물 한 6평짜리 아 월세 얼마 정도 하나요? 뭐 이 정도 물어보면 그 해당 부동산에서 이 사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을 구하려고 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 어떤 건물을 살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원룸 구하는 사람처럼 뭐 광고를 봐야죠. 어플 허위가 많으니까 보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뭐 해당 지역의 블로그를 보고 아 이 정도 집이 이 정도가 시세구나 이런 정도는 알면 조금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해당 건물에 뭐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이렇게 세입자들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여기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비율이 어떤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사실 100%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오래 집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었는데 회사 이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는 세입자가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집이 이 가격으로 괜찮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 건물이 뭐 아 너무 월세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면 아 이 정도 월세는 내가 사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10억이 있다고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안 사잖아요. 다 대출 좀 끼고 여기 뭐 전세 상환을 보증금 해서 이제 좀 더 비싼 가격에 건물을 대부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건물을 산다면 제가 건물을 살 때예요. 제가 건물을 산다면 요 만약에 내가 좀 전세 비율이 높아야 된다. 해당 집에 좀 전세가 좀 있어야 나는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전세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요 방들이 가능한지를 또 체크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똑같아요. 전세 이제 구하는 분들은 열에 여덟 아홉 분은 대출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건물을 살 건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에 한두 명밖에 방을 못 보여주는 거고 대출이 되면 열에 10명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출을 안 받으면 10명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 대출을 안 받는 손님이면 다 보여줄 수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이것 때문에 가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사야 되고 좀 전세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줘야 될 때 내가 여유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대출이 되는 호수가 많을수록 조금 나중에 관리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수월합니다. 뭐 항상 근데 전세 자체가 많이 없어서 엄청 힘들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 일을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또 얘기한 거는 왜냐면 건물을 사실 때 크게 보면 이제 내가 그 건물에 월세가 목표인지 아니면 이 건물에 월세는 좀 낮더라도 내가 15억 주고 사서 나중에 18억으로 팔 거야. 땅값이 여기는 잘 오르니까 어떤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나는 현재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나중에 여기 땅값이 오르면 나중에 팔 거야. 요런 분들한테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나는 당장 월세를 받아서 생활 유지를 해야 돼. 월세가 중요해. 들어오는 게. 이렇게 공실률이 적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무난하게 나와야 된다 한다면 요 제가 말한 그 정도는 조금 최대한 확인을 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찍었냐면 이제 저도 이제 방을 아무래도 전월세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등급을 매기긴 사실 좀 그렇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이제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거 좋아하고 새집 좋아하고 넓은 거 좋아하고 뭐 깔끔한 거 좋아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등까지 집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보통 1, 2, 3등이 계약이 당연히 잘 돼요. 1등이 없으면 뭐 2등, 2등이 없으면 3등, 1등이 없으면 1등인데 그 요게 이제 8, 9, 10등 정말 같은 가격으로 정말 메리트가 없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집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을 이제 새로 이제 부푼 마음으로 건물을 사셨겠지만 사실 그 가격으로는 사실 빼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걸 알고 나는 훨씬 싸게 샀다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월세를 더 낮추고 뭐 해도 되니까. 하지만 요 정도를 예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가격을 예상을 하고 매수한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좀 저도 말은 못하지만 차마 제가 말을 못하지만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문의를 주냐면 저한테 건물을 사겠다 이런 분들 한 명도 없고 어떤 건물을 살 건데 요 건물에 월세가 요 정도가 나오냐 실질적으로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건물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한 세 집을 얘기하면 세 중에 제가 한두 집은 아는 집이에요. 그러면 아, 요 집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 집은 요 정도 가격에 그나마 잘 나가는 편이고 요 집은 만약 이렇게 생각해요. A라는 집이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서 뭐 500만원 나오고 여기는 뭐 600만원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이거는 정말 부풀려져 있고 수수료를 정말 더블로 주거나 더블 이상으로 줘서 이렇게 억지로 맞춘 거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보면 바로 계약을 할 만한 집이야. 실질적으로 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공실률이 높아지거나 수수료를 많이 주지 않은 한 빈집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위치는 여기가 조금 더 좋아. 그러면 당연히 요게 멀리 보면 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산다면 다른 거는 기타적인 거는 뭐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을 살 때 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구축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잘 봐서 전세 1억짜리 뭐 아니면 월세 하는 분들 내가 계약한 방이 시세 대비 안 좋거나 집이 별로예요. 그러면 1, 2년 살다가 나가면 돼요. 나가고 새로운 방을 다시 보면 되는데 건물은 보통 한번 사서 막 1년 만에 다시 팔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좀 오래 평생 가져가려고 하신 분도 있고 최대한 좀 오래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해당 부동산에서 말하던 수익률이 좀 합리적인 수익률인지 아니면 부풀려진 수익률인지 그거를 잘 체크해서 좋은 집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방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